진심 독도를 바라보다라는 캠페인은 창문 속의 독도라고 하는 어떤 연상에서부터 출발한 캠페인 같아요.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다양한 공간에 그 독도를 투입하고 또 거기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참여형 그리고 공감형 캠페인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. 독도 사진을 보시고 마음의 여유와 여백을 가지시고 코로나가 끝나면은 꼭 아름다운 우리나라 독도를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.